뜨거운 여름이나 더운 지방의 물놀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키니는 가슴과 중요 부위만 가리기 때문에 섹시함을 강조할 때 많이 입는 옷인데요. 체형을 많이 타는 옷으로 가슴을 보완하기 위해 누드 브래지어를 안에 착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포츠 종목 중에서는 비키니가 정식 유니폼인 비치 발리볼도 있죠. 1946년 7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수영복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전신을 가리는 원피스 수영복이 아니라 아래 위로 나뉘어져 신체 일부만 가리는 파격적인 디자인의 수영복이었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여자 수영복은 원피스 형태의 속바지와 치마 타입이었다거나 혹은 반팔과 반바지의 타입으로 노출을 많이 자제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수영복 하의 길이가 기준 이하로 짧으면 벌금을 내기도 했죠. 노출 수위는 기본적으로 허벅지가 모두 드러나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의 비키니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디자이너들은 신체의 일부만 가리는 이 수영복을 비키니라 명명했는데요. 이는 당시 비키니섬에서 일어난 핵실험 만큼이나 쇼킹한 패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46년 7월 1일 미국은 비키니 환초로 알려진 태평양의 마셜제도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투하 공개 핵실험을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비키니 섬과 근처에 있던 에네웨툭 섬의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1958년까지 23차례 동안 핵폭탄 실험을 했던 거죠. 마셜제도 공화국의 역사는 12,000년 전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뮤 대륙이 화산 폭발로 잠긴 후 살아남은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부터는 인류가 더 많이 살기 시작했으며 152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인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1788년 이 섬을 방문한 영국의 선장 존 마셜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섬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300년 가까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마셜 제도는 1885년 스페인이 이 섬들을 모두 독일에 팔아버리면서 독일령 6인위에 합병됩니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1년부터는 일본의 위임 통치령이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부터는 유엔의 위임을 받은 미국의 신탁 통치령이 되었죠. 마셜 제도는 2차 대전 당시 태평양 전역의 주요 전장 중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비키니라고 불리던 섬은 마셜 제도의 한 섬으로 수십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섬 가운데 산이 있고 그 주변이 호수로 되어 있어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며 유명한 휴양지가 될 수도 있었지만 현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곳이 되었죠. 이 섬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1년 뒤인 1946년 7월 1일부터였습니다. 미국은 비키니 섬과 애니웨톡 섬의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1946년 7월부터 1958년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핵폭탄 실험을 감행하죠. 크로스로드 작전에서는 TNT 23킬로톤급의 핵폭탄이 사용되었고 캐슬 브라보 실험에서는 수소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캐슬 브라보 실험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에 사용된 폭탄의 1000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그 실험으로 인해 섬 3개가 통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 실험을 위해 242척의 선박과 42,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하였죠. 1946년 섬에서 쫓겨나 난민 생활을 하던 비키니 원주민들은 30여년 만인 1974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기준치 이상으로 심각하게 농축되어 있는 방사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년 만에 다시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 당시 주변에 롱그리크 환초로 이주했던 원주민들은 심각한 낙진 피해를 입었는데요. 눈처럼 날린 방사능에 화상을 입었고 시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희생자의 발생으로 비키니 핵실험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죠. 미국 정부는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비키니 섬을 정화해주기로 하고 이 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반미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의 위탁기금을 적립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 미국 대법원에서는 자유연합협정을 근거로 마셜 제도의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음 해인 1990년에는 핵실험에 의한 피해자 보상 문제를 심의하는 핵손해배상 재판소에서 마셜 제도 주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승인하게 됩니다. 핵실험이 끝나고 40년이 지나서야 1997년부터 섬에 거주해도 생명의 지장이 없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어업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바다에는 상어가 자주 출몰하여 수영을 하기에는 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스페인과 독일, 일본과 미국을 거치며 여러 나라에게 지배를 당했던 마셜 제도는 1965년부터 주변 미크로네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973년 마셜 제도는 미크로네시아 의회에서 탈퇴하면서 자체적인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1979년 헌법 제정과 함께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아마타카부아 대통령이 취임하며 1982년 마셜제도 공화국은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했습니다. 4년 뒤인 1986년에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사실상 독립을 이루게 되었죠. 국가 내정과 외교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나 국가의 안보는 미국에게 위임하는 형식이며 마셜제도는 미군기지 유지를 허용하는 대가로 2001년까지 3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또한 1991년에는 마셜 제도는 유엔에 정식 가입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국가로 인정받았죠. 마셜 제도는 우리나라 강원도에 동해시만한 크기의 면적을 지닌 국가로 세계에서 7번째로 작은 국가입니다. 전 국민의 수는 5만 명 정도로 동해시 인구의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정부 주도 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민간 산업의 육성이 부족합니다. 국가 예산의 60%가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지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토지료를 받기도 하죠. 마셜 제도는 국가의 크기나 산업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나마, 라이베리아와 함께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입니다. 편의치적은 선주가 자신의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의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주가 자국으로부터 간섭을 피하는 방법이며 마셜 제도 같은 편의치적국은 선주에게 국적을 빌려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으며 국가 예산을 늘려가게 되죠. 미국의 핵실험은 비키니 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함대로도 전멸시킬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더 이상 쓰기 어렵다 싶은 함선들을 모아서 실험했는데 여기에는 미국 함선 90척, 독일 함선 1척, 일본 함선 2척이 동원되었죠. 그런데 이 실험에서 가장 유명해진 전함은 일본군 전함인 나가토 전함이었습니다. 핵을 맞은 당일날 핵을 맞고도 가라앉지 않았으며 수주일 후에 2차 실험에서도 버티고는 며칠 뒤부터 서서히 가라앉았죠. 이로 인해 일본 전함 중에는 나가토 전함이 엄청 강력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었으나 다른 미국 전함들도 비슷한 반응으로 침몰한 만큼 미국의 배들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나가토 전함이 일본 전함 중에서는 강한 축에 속한다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나가토 전함은 일본 해군 최강의 전함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터라 진주만 공습의 유명세를 떨치긴 했는데 평소 근무하던 사병들이 의외의 문제로 고생을 했을 거라 추측됩니다. 나가토에는 장교와 함장 및 수병들이 모두 1300여 명이 탑승했는데 사령장관 한 명이 전용 병기 한 개를 쓰는 동안 수병 1300명이 병기 12개로 버텨내야 했죠. 요즘 아파트 20평 중반대만 해도 화장실이 두 개인데 말이죠. 어쨌든 비키니 섬 이야기로 돌아가서 비키니 섬 핵실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그 유명한 고질라 시리즈입니다. 1954년 3월 이 지역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하던 약 1만 명 이상의 일본인 선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핵실험으로 탄생한 거대 괴수가 등장하는 영화 고질라를 제작하였고 고질라는 헐리우드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미국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스펀지밥 역시 핵실험 이후 비키니 섬 근처 바닷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캐나다의 수도는 밴쿠버 혹은 토론토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캐나다의 수도는 한국인에게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오타와입니다. 오타와는 아이스 하키 매니아 분들이라면 동부 컨퍼런스의 한 팀으로 보셨을 수도 있지만 매 시즌마다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한 편이죠. 이번 영상에서 다루어 볼 도시는 캐나다의 수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리그나 NBA로 유명한 팀이 연고지로 있는 도시도 아닌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프랑스 어권 캐나다 최대 도시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제1도시를 자랑했으나 올림픽 이후에 하락세를 보인 도시이기도 하죠. 몬트리올은 왕의 언덕이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 몽레알에서 유래했으며 애칭은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행정수도 오타와와는 달리 몬트리올은 문화수도로 불릴 만큼 예술과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이 도시의 오래된 역사는 164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캐나다의 독립 시기보다 수백 년은 더 오래된 도시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한창 동안 잘나간 시절이 있었던 몬트리올은 예전에는 토론토랑 캐나다 수도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국가의 행정수도라는 중요한 지위를 갖고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영국의 식민지 시절 빅토리아 여왕이 두 도시의 경쟁과열을 중지하는 제의로 중간지점의 수도를 만들기로 제안했죠. 그 중간지점이 바로 오타와입니다. 오타와는 수도라 해도 한창 동안 작은 도시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한 성장으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 정도의 인구가 살게 되었죠. 몬트리올은 오래된 역사처럼 줄곧 대도시 형태를 이어오며 1976년에는 몬트리올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을 전후로 퀘벡주에 있었던 10월 위기와 맞물려 몬트리올이 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죠. 우선적으로 올림픽 개최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당시 몬트리올 시장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시의 재정만으로도 올림픽을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계획식 한 달이 되기 전까지도 올림픽 주 경기장을 완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메인 경기장도 아직 제대로 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니 다른 시설들은 거의 손도 못 대는 상황이었죠. 결국 연방정부가 개입하면서 올림픽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나 후폭풍은 모두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은 성계통 후완공 예제의 끝판대장으로도 유명한데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완공을 못하게 되니 최소한의 경기장 부분만 임시적으로 건축을 했었죠. 그로 인해 올림픽 기간에도 경기장을 계속 짓는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개막식 때는 타워 크레인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은 폐막 이후에도 공사가 이어졌고 원래 계획이었던 돔 경기장인 지붕과 타워를 완전하게 건설하는 데는 10년의 세월이 걸렸죠. 1976년대 치러졌던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이 10년 동안 완공을 하는데 당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경기장은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모두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은 세계 최초의 개폐식 야외 돔 경기장으로 지어져 나름 그 의미가 있기도 했으나 개폐 방식이 위의 타워에서 크레인으로 뚜껑을 덮고 여는 수동 방식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또다시 10여 년이 지나 1992년에 크게 고장나면서 완전한 폐쇄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초의 개폐식 돔 경기장은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로 평가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에서는 최초라는 자부심으로 인해 몬트리올 경기장을 빅 오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빅 오로 부르기도 하는 몬트리올 시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빗덩어리 경기장이라는 뜻으로 빅 오라고 부르기도 하죠. 몬트리올 시에서는 이 올림픽을 치른 탓에 2006년이 되어서야 모든 부채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화려한 잔치를 기대했던 몬트리올이 엄청난 재정 적자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모습을 보이게 되자 비록 극단적인 사례이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선뜻 올림픽을 개최하기 꺼려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올림픽 개최지의 희망을 받는 도시는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만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8년도에 올림픽은 서울로 정해졌고 도시에서만 재정을 감당해서는 후폭풍이 심하다는 걸 보게 된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대회 전반을 책임졌죠. 바로 이전이었던 1984년 LA올림픽에서도 몬트리올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이때부터 각종 대기업 스폰서를 유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순수 아마추어 대회였던 올림픽은 재정적인 문제가 큰 부담이 되면서 상업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프로 선수들을 참여시키고 다국적 기업과 방송사에게 독점적 특혜를 보장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올림픽 적자 재정적 어려움 외에도 이전에 10월 6일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 10월 5일 아침, 영국 외교관 제임스 크로스가 몬트리올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갑자기 총구를 들이대는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는데요. 크로스를 납치한 자들은 자신들이 쾌백 해방전선의 행동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시보다 상위 행정개념인 주가 있고 몬트리올시는 쾌백주 안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죠. 납치범들은 제임스를 시켜서 TV를 통해 50만 달러의 몸값과 이전에 테러활동을 하다 교도소에 가둬놓은 23명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납치를 계기로 쾌백 해방전선이라는 집단의 이름처럼 쾌백이 캐나다로부터 분리되길 희망했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는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서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의 나라였는데 납치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테러 납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일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놀라움도 잠시, 5일 만에 또 다른 두 번째 납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0월 10일, 당시 쾌백주 노동장관이었던 라폴르테는 자기 집 근처에서 아들과 축구를 하다가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쾌백 주정부와 중앙정부는 공조수사에 나서게 되고 사건의 심각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여 결국 쾌백 주지사는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죠. 계엄령 발동으로 경찰의 수색권한과 체포를 위한 특별권한이 주어졌고 군대가 동원되어 완전 무장한 군인들은 몬트리올과 오타와 거리를 순찰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수상한 차가 발견되면서 폭탄 처리반이 차의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트렁크 안에는 노동장관의 시체가 놓여 있었죠. 그러다 두 달이 지나서 경찰과 군은 첫 번째 납치되었던 크로스가 갇혀있다는 집을 발견했고 납치범들과 경찰의 협상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결국 납치범들은 크로스를 풀어주는 대가로 캐나다 공군편의 수송기를 타고 쿠바로 망명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조직원들은 연말에 30명 정도의 조직원이 체포되면서 쾌백 해방전선은 그대로 분해되고 맙니다. 캐나다인들을 놀라게 했던 10월 위기에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정치적 배경이 복잡한 요소로 맞물려 있었는데요. 기존에 장기 집권하던 당이 물러나고 새로운 당이 집권을 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변하게 되자 기존 당을 지지하던 극단적인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과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납치와 협박으로 이어지는 건 명백히 테러 행위라 할 수 있었죠. 몬트리올은 예전에는 캐나다 제일의 상업도시였으나 10월 위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쾌백주 독립운동이라든가
무리한 올림픽 운영으로 인해 많은 자본가들이 토론토로 빠지게 되면서 한동안 위축된 길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관광을 주수입으로 하는 도시로 발전되면서 다양한 상당과 박물관이 많아지고 많은 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는데요. 근래에는 한국 드라마 도깨비가 몬트리올에서 이웃한 퀘벡시티에서 촬영하여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몬트리올의 역사 중 무리한 올림픽 운영으로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과 10월 위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